렛츠고.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은 공공장장이다. 조정현 씨,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하지만 너무 잘했어요. 자, 필을 끄고 배우시면 되겠어요. 아, 그렇네요. 네, 매일 아침 6시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영어가 쉬워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두가 안전을 실천할 때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파트너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외국의 어느 과자 광고에서는 그 과자를 맛있게 먹는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촬영 각도를 보면 카메라가 과자 봉지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자 입장에서 과자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한번 내 주변의 시선이 되어보세요. 풀고 있는 문제집이 바라보는, 야근 중인 회사 모니터가 쳐다보는, 손에 있는 휴대폰이 빼꼼히 올려다본, 지금 여러분은 어떤 표정인가요? 기왕이면 행복한 얼굴이 되어보세요.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이민혁입니다. Why, baby? 뭐가 문제야, baby? 날 싫어해 하는 걸 알아 나는 서운해 그럼 날 왜 넌 못 이해해 You don't understand 난 너를 좋아한다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게 왜 그러는데 그럴수록 난 되게 섭섭해 Oh I'm so sad 그러니까 슬슬 let me come into your mom hey. 중요한 건 mom 그분의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 아니야 날 묘하는 너의 날 이상 말투까지도 사랑하게 된 거 이겠네 맘이야 너에 대한 건 사소한 것도 기억해 난 아니야 아무리나 삐그러도 넌 내게 순간 다 많아야 순정 많아야 주인공은 맨날 맨날 이렇게 밤마다 기도해 기도 사랑을 좀 주세요 기도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또 없는데 왜 무작정 싫어하고 보는 너 Why can't you understand me 난 너를 좋아한다고 네가 날 싫어해 하는 걸 안 후부터 샘솟던 의욕이 다시 들고 설렜던 내 맘도 끝이겠구나 했는데 또다시 슬슬 다가가도 될까 바라보는 것조차 싫어할까 왜 난 몰래 뒤에서 긍긍 전전해 전전해 해가 지면 태빛 정전해 연기가 나네 맘을 전부 전해 하지만 그녀와는 사이거리 너무 멀어 주고 또 주는 사랑이 길바닥에 다 버려 전화겹처럼 쌓이네 봄이 되면 흙으로 남아 혹시 기대해 쌓기 돼요 기가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B2B의 키스더라디오 오늘 첫 곡은 악뮤의 Give Love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라디오 DJ B2B 이민혁입니다. 어허, 지금 그 노래 나가는 동안 광고 영상 보여주신 거 맞죠? 비키라 도토리 분들께도 그 화면이 나왔나요? 재밌네요. 저렇게 보니까 이제 과자 봉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시점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재밌다. 내 모습이 참 익살스럽게 보였겠구나, 과자들에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뭐 그거랑 별개로 우리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여러분께서 어떠한 관점에서 스스로를 지켜보더라도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셨기를 바란다는 거.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뭐 행복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이 시간부터라도 행복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서예원님께서 시험기간이거든요. 제 책은 피곤함에 찌든 저의 모습을 매일 보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당장 피곤함에 찌든 우리 예원씨의 모습이 훗날 인생에서 그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진짜로 지금의 그 고생과 힘듦이 앞으로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 헛된 시간이 절대 아니잖아요. 멋지고, 네, 대견합니다. 6372님, 제 태블릿이 비키라를 보며 웃는 저를 보면서 주책이다 라고 하겠네요. 흐흐. 네, 비키라를 보고 있으면 행복이 절로 나죠. 웃음꽃이 피어나곤 합니다. 뭐 저의 얼굴을 보며 웃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비키라를 듣고 있어도 재밌어서 또 웃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많이 많이 웃음을 드릴 수 있는 람디가 되어보겠습니다. B2B의 키스더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람디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고요. 문자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어플콩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취자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콕 잡아드리는 비키라만의 스페셜한 초대석, 원샷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새 앨범으로 돌아온 라이썸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유유제약.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문서 양식 예스폼, 문서 작성 예스폼, 문서 공유 예스폼, 회사 서식 예스폼, 과장님도 예스폼, 부장님도 예스폼. 대한민국 직장인의 업무 파트너,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 대표님,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이 제너드에 맡겼더니 복지가 확 늘었습니다. 김 부장, 복지 포인트 도입부터 복지몰 구축, 단체 검진, 직원 선물, 출장, 장례 지원, 학자금, 의료비, 법인 콘도, 휴양소 운영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지금 바로 검색창에 이 제너드. 상처 보호엔 밴드 골드, 밴드 골드 반창고 도와줘. 외출 창고 주사기 체온기까지 케어가 필요한 순간은 종합의료 제품 전문기업 반드골드. 주문하신 문서 나왔습니다. 계약서 빠르게 빠르게 로펌, 내용 증명 빠르게 빠르게 로펌, 기업도 빠르게 빠르게 로펌, 개인도 빠르게 빠르게 법률 문서는 로펌. 법률 문서 빠르게 빠르게 로펌. 패션 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신택!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택! 아직 몰랐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택 갈까? 신택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사요
사세요 에너지 친환경 전기 에너지 이제는 쓰지 말고 다 함께 투자해요 모두의 햇살 모햇에서 새로운 에너지 투자 모햇 키스터라디오 간식이 필요하세요? 한턱 쏠 일이 있으신가요? 기분은 여러분이 내세요 결제는 저 람디가 하겠습니다 람디페이 0905님 람디 오늘 제 남자친구 윤석 오빠의 생일이에요 만나고 처음으로 함께하는 생일이라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는데 얼마 전 제가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답니다 속상하고 아쉽고 미안한 마음 람디가 좀 전해주실래요? 똥강아지가 윤석 오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비투비만큼 사랑해요 아니 람디페이에 웬 헬로멜로 사연인가 싶었는데 요 마지막 문장 비투비만큼 사랑한다는 이 문구가 참 좋네요 우리 0905님 아니 똥강아지님 다리 얼른 나으시고 얼른 남친분과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생일 축하해 이거 빠질 수 없죠 플라워 하트 케이크 람디페이 결제합니다 윤석 오빠님 생일 축하드려요 똥강아지님이 비투비만큼 사랑하신답니다 자꾸
IOI의 너무너무너무 듣고 왔습니다. 람디페이, 오늘은 남자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는 0905님께 플라워 하트케이크 람디페이로 결제해드렸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이렇게 0905님 사랑도 하시고 덕질도 하시고 보기가 정말 좋습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만약에 우리 남자친구분께서 B2B를 이제 응원하고 아끼는 마음에 질투를 하고 계신다. 이미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질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시고 B2B를 스며들게 해서 꼭 나중에 커플로 저희 콘서트에 오실 수 있게끔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0905님 영업 화이팅! 네, 이하나님, 와 진짜 사랑하시나봐요. B2B만큼 사랑한다니 크크크크. 남친분 행복하시겠어요 크크크크크크 보내주셨네요. 보통 사랑이 아닌 거죠, 그죠? 자, 김혜선님, B2B만큼 사랑한다는 건 영원하시겠다는 건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거의 뭐 영원을 다짐한 수준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또 도토리 분들께서. 이은지님, B2B만큼 좋아해 이 말 좋다. 저도 남편한테 써먹을래요. 남편, B2B만큼 사랑해. 이거를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약간 정말 네 다를 것 같죠. 우리 남편분도 함께 B2B를 사랑해 주신다면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나도 B2B만큼 사랑해라고 하실 수 있게 네 모두가 함께 힘써 보자고요. 람디페이, 저 람디가 여러분 대신 결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연에 맞는 맞춤 선물을 대신 보내드릴 거예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KBS 쿨 FM, B2B의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람디페이 코너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10으로 말머리 람디페이 달아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강다니엘의 업사이드 다운. 생각대론 되는 게 입만 열면 다 반대 나무 잡고 퇴퇴퇴 문제야 문제 의아해 모든 게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하는 일이 죄다 반대로 I'm just thinking 우연이라 하기 수가 없네 yeah. 세상을 반대로 사는 것 같아 다시 바꿔놔야겠어 거꾸로 돌려 모든 걸 위아래로 upside down 온 세상을 뒤집어 놔 I'm living in the upside down 멋대로 내 멋대로 모든 걸 turn up till the lights go out 온 세상을 거슬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 날씨 짓궂죠 And I keep thinking 상상이라 하기엔 너무 지루해 But I know the reason 알 수가 없네 나 혼자만 뒤로 가는 것 같아 다시 바꿔놔야겠어 거꾸로 돌려 모든 걸
강다니엘의 업사이드 다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B2B 키스터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키라의 람디 B2B 민혁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조금 더 만나볼까요? 김유경님, 람디 오늘 월급 받아서 옷을 실컷 찔렀어요. 그 중에서 소라색 블라우스를 산 게 가장 마음에 드는데 람디도 오늘 소라색 옷이네요. 소라색이 유행인가 봐요. 홍홍. 네, 아, 오늘 기분 좋게 플렉스 하시고, 네, 또 스트레스도 푸셨겠네요. 소라색 저 오늘 입었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또 패션쇼 하면서 기분 전환하면서 저랑 또 시뮬러룩 한번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3520님. 람디, 오늘 점심에 계란찜을 하려고 계란을 깨트렸는데요. 원래 하나 나와야 할 노른자가 두 개 나와서 신기했어요. 조만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히히.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일이 꼭 찾아오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좋은 걸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3520님께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정말로 뭔가 더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기운이 찾아오니까 정말 잘 되네요. 그리고 김희민님, 람디 오늘 공부가 너무 안 돼서 그냥 집 왔어요. 그래서 삼겹살 먹으려고요. 공부도 안 되는데 기분이나 좋아야지. 사실은 공부 안 될 때 있습니다. 매 순간 집중이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억지로 펜을 잡고 책을 들고 있어도 효율이 떨어지죠. 그럴 때는 숨도 돌리고 약간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오히려 공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삼겹살 맛있게 드시라고 저희가 선물로 삼겹살 플러스 쭈꾸미 볶음 도시락 드리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그리고 7225님, 람디 저 2주 전에 논문 발표 대회 참가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우수상장을 받았어요. 작년엔 장려상이었는데 올해는 우수상입니다. 장족의 발전을 이뤄냈어요. 대단하다 나 자신.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7225님이 굉장히 멋지십니다. 이렇게 사실은 한 번 상 받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닐 텐데 대단하시고 축하드리고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셔서 더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김유희님, 람디 15년 지기 친구 아가가 태어났대요. 첫 조카라서 그런지 너무 이쁘고 신기하더라고요. 영아 정말 고생했어. 콩이도 얼른 보고 싶다. 이모가 된 거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우리 유희님 이모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순산하신 우리 유희님의 친구분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영아 세상에 온 거를 환영해. 축하한다. 3364님, 람디 제가 원래도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더워서 입맛도 없다 보니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한 통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아요. 언니가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밥이 되냐며 신기해하더라고요. 아, 근데 혹시 이런 사연도 람디한테 혼나려나요? 아니요. 뭐 사실은 좋진 않지만 1년 365일 저도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다. 뭐 저를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 야식 굉장히 많이 먹고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군것질을 좋아하진 않지만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군것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든지 즐길 수 있죠. 제가 뭐 이런 거 막 먹는다고 혼내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것도 더 즐길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운동을 권장하는 편일 뿐입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더 약간 입맛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예, 우리 이번 여름 잘 이겨내 보자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B2B의 아웃사이더, 아이들의 덤디덤디. 숨이 턱 막히는 vibe. Just give me a chance tonight. Yeah. 다시 돌아보면 이끌릴 수 없어. There's no way that I'm a human. 어쩌면 로봇 아니면 maybe I'm too many in my life. 아침마다 하는 말 I just want something new. 새로운 거 내 마음대로 move. 마음대로. I don't wanna be the same as everybody else. No, I just wanna be what you wanna be. I wanna be an outsider. 과도 갖고 싶지 않아. An outsider. 아무도 모르는 세상 속에 나 홀로 봐. Just be the silence. Just let me be. Set me free. I just wanna be an outsider. Outsider.
무슨 남북은 사바도 전 눈에 불을 켜라 부릅 하룬 기분 Shoot that walk talking on flow 매일 하루같이 하루 사는 것뿐 가슴이 휑하게 baby I don't know 나 문제 You can vibe 공시리님, 우리 하이틴 공주님들 사랑스럽고 귀여운 얼굴 많이 많이 잡아주시고요. 요즘 장꾸 지수가 올랐다던데 람디가 장꾸력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장꾸 지수가 올랐어요. 오케이, 오늘 장꾸력 만렙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비키라 원샷 초대석 큐브의 사랑스러운 막둥이들 내 동생들 상큼 포착과 걸크 시간 공존하는 그 라이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 중이거든요.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둘, 셋. 라이썸! 안녕하세요. 라이썸입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자, 한 분씩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부터? 초원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초원입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희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썸 주현입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썸 지현입니다. 어, 지현 씨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상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나영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썸 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썸 희연입니다. 아이고, 10시까지 어서 오시고요. 와. 비키라는 처음이시죠? 네. 예, 아 기다렸습니다. 아. 우리 또 큐브 막둥이들 언제 또 비키라에 오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 이 묘하네요 기분이. 네. 너무 오고 싶었어요. 제 일터에서 여러분을 항상 연습실에서 보다가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연습실에서 마주치면은 항상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땀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그 모습이 아니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열정이 느껴져가지고 참 예뻤는데 네. 오늘은 또 다른 그 화려한 예쁨이네요. 너무 좋아요. 라이썸이 여러분 활동 시작하고 첫 라디오죠? 네. 첫 주라서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저희가 어제 딱 쇼케이스를 네. 네, 아직 음악 방송 활동은 안 했는데 네. 딱 쇼케이스만 끝내고 와서 아직 저희가 컴백을 했는지 사실 실감이 안 나는 느낌 아직까지는 아직 음악 방송을 채 하기 전이라서 네. 네.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은 뭐 하다가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쇼케이스 끝나고 멤버들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왔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그 방송국에 도착한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빨리 왔고 아니 매니저님들 왜 애기들 이렇게 일찍 와서 대기를 시키는 겁니까? 저희 항상 그 스케줄이 있으면 먼저 가장 먼저 도착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녹음 방송이 항상 있어서 일찍 오는 편인데 저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녁은 식사는 하셨어요? 네.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자 우리 라이썸 여러분을 반기는 수많은 사연들이 도착하고 있거든요. 자 초원 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니터 봐주시면 됩니다. 신기해. 네. 어떻게 읽으면 이름 될까요? 읽어 닉네임 읽어주시고. 아, 네 김현수님께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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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휘연 씨 읽어볼까요? 보이나? 광수연. 왕수연님 감사합니다. 왕수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라이썸님들 컴백 축하해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희나 씨 읽어볼까요? 네 이정모님께서 라이썸 너무 귀여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귀여워요. 그리고 유정 씨 읽어볼게요. 네 이유빈님께서 와 진짜 꽉 찼다. 꽉 찼습니다. 자 그리고 주연 씨. 네 이순영님께서 너무 아름답다요라고 해주셨어요. 그냥 귀엽고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 라이썸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계속해서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고요. 유정 씨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딸기 스무디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면서 앨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라이썸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박수! 정말 힘이 나는 에너지 넘치는 리액션이네요. 너무 설레요. 네, 여러분 앨범 자랑 마음껏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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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첫 미니 앨범 Into the Light은요.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마주하는 감정을 라이썸만의 솔직하고 당당한 화법으로 풀어낸 앨범이고요. 네. 더 클래스, 더 팀 버전 두 가지 컨셉을 통해서 라이썸의 개성 있고 밝은 에너지를 가득 담아봤습니다. 와. 어제 쇼케이스를 마쳐서 완벽해요. 이게 신인의 그 준비된 자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B2B는 정말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보기 좋네요. 아,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쇼케이스를 어제 하셨는데 네. 나영씨 울보예요. 예. 어제 쇼케이 이후로 뿌앵 나영이랑 별명이 붙었다고요.
네. 어떻게 된 건지 상황 좀 네, 말씀해 아니, 주시겠어요? 이 저희가 그 팬데믹에 데뷔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저희가 팬분들을 실제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기도 했고 그쵸. 이제 부모님께서랑 팬분들께서 오시는 쇼케이스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이고야. 응원법이랑 함성이랑 막 그 슬로건을 보는데 사실 그 타이틀곡 하기 전에 그 비바체로 첫 공연을 했는데 그때부터 울컥했는데 이제 온라이브 때 갑자기 응원법을 해주시는데 그 마지막에 우와 하니까 갑자기 뿌잉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살짝 말씀하시면서 살짝 울컥하는 느낌이 보였는데 이번에 첫 미니 앨범이다 보니까 굉장히 네.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나봐요. 제가 보기에는 뿌잉 나영 외에도 또 눈물을 흘린 멤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몇 분 더 있으셨을까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숫자만 아는 알려주시면 멤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는 멤버가 더 적다고요? 아는 멤버가 몇 명이죠? 세 명. 아 그럼 아는 멤버를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희연 씨는 마이크 얼굴이 지금 다 가려져가지고 아는 멤버. 제가 이런 거 진짜로 잘 못 맞추거든요. 기대됩니다. 왠지 희나 씨. 울지 않았을 것 같아. 저는 멤버들 중에서 꽤나 눈물이 많았어요. 어제 포행 나연과 함께 껴안으면서 울었어요. 람디. 두 번의 기회 두 번 중에 한 번에서 맞추고 싶은데 의외로 네. 이런 것도 막둥이들이 강할 수 있거든요. 지한 씨. 뿌잉 나연 이후에 자, 어렵네요 이거 네. 참. 초원 씨나 아니다 왔습니다 느낌에 휘연 씨. 강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겨우겨우 맞췄는데 그럼 희연 씨하고 두 분은 또 어떤 분이시죠? 저랑 유정 네. 유정 언니랑 유정 씨랑 지현 씨. 네. 오. 예. 강하네. 모두가 우는 와중에 참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저는 되게 그 마지막 곡을 할 때까지 저희가 네 곡을 해서 네네. 꽤나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도 힘든 걸 모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오히려 그 웃음이 계속 났었어요. 마냥 행복한. 네. 진짜 뭔가 뭐지? 울음 닦아주는데 바빠도. 휴식 제 옆에 있어. 저도 울컥하긴 했는데 네. 뭔가 이런 정도로 뭔가 그러진 않았어요. 뭔지 알아요. 저도 그렇게 울진 않았어요. 좀 많이 울었잖아요. 아니에요. 유정 씨 말씀이 이게 뭔지 공감이 되는 게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옆 사람들 너무 울면 눈물이 쏙 들어가요. 네. 이번 앨범 반응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번 컨셉 진짜 찰떡이다. 와우. 너무 예뻐. 라이썸의 색을 찾았다. 이제 날아보자. 뭐야 귀여워. 뭐야 멋있네. 뭐야 귀엽다. 뭐야 왜 멋있어? 네. 우리 멤버들이 보기엔 어떠세요? 이번 근데 스타일링이 다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 자켓 사진이 공개되던 날에 저희도 항상 그 자정마다 저희도 같이 이렇게 막 떠올라서 네. 봤는데 되게 마음에 드는 컨셉인 것 같아요. 원했던 우리 멤버들의 생각들, 느낌들이 잘 표현이 된 것 같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멋있는 친구들도 있고 좀 귀여운 무드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자켓 때 그게 그 두 가지 컨셉이 다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라이썸 친구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의상, 스타일, 뭐 컨셉이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 컨셉이 제일 마음에 든다. 멋짐과 귀여움인가요? 이제 저희가 근데 버전이 네. 더 클래스 버전이랑 더 팀 버전이 있는데 클래스랑 팀 버전 네, 그거 네. 골라볼까요? 네,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여러분의 그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한번 볼게요. 팀의 케미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맞춰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더 클래스! 자신 있게 틀렸습니다. 더 클래스를 선택하신 분들
자야. 오. 네 분. 어, 거의 비슷해요. 어? 더 팀을 선택하신 분들이 그러면 반반이네요. 네 분. 클래스가 어떤 스타일이에요? 약간 하이틴을 살짝 펑키한 무드로 스쿨로 해석한 네. 그런 느낌이고 시크하고. 그리고 더 팀은 약간 스포티하고 러블리한 아, 네. 둘 다 그 라이썸의 이미지 딱 찰떡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 자 푸티님께서 왜요 상아 씨? 네. 아 웃으니까 보기 좋아요. 자 푸티님께서 다른 멤버 파트 중에 좋아하는 거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하셨거든요. 어, 초원 씨, 네. 다른 멤버 파트 중에 나도 모르게 계속 따라 부르는 파트가 어딘가요? 제가 이번 타이틀곡 얼라이브 중에서 항상 그 나영이가 그 도입부 항상 나영이가 그 도입부 장인이거든요. 네 저희 도장. 팀에. 네 도장인데 도장. 나영이의 그 도입부 파트가 제 입에 착 붙어가지고 어허. 평소에 많이 부르고 다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나영 씨한테 먼저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못하기 뛰고 싶다는 건 아니야. 아. 자, 이 파트를 탐내는 초원 씨 한번 해볼까요? 뭐 딱히 뛰고 싶다는 건 아니야. 미안합니다. 네. 어, 초원 씨 어, 네. 노랫말이랑은 다르게 네. 좀 튀고 싶은 것 같아요. 조금 섞였네요. 네, 탐내는 거 보니까. 자, 다른 멤버들은 어때요? 이 파트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고 하는 파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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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요? 저는 어, 지현 씨. 지현 언니랑 상아 언니의 You Got Me Going Crazy 아~ 여기 부분이 뭔가 딱 박히더라고요. 오, 한번 해볼까요? You Got Me Going Crazy, You Got Me Going Crazy. 오, 잘한다. 이거 연습했지. 어, 지금 제가 듣기에 정말 찰떡인데, 어, 조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아 씨랑 네, 주현 씨랑 방심하시면 파트 뺏길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 포인트 안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포인트 안무 이름들이 굉장히 귀엽네요. 네. 볼꼬집 안무, 새싹춤. 어떤 춤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아 언니가 소개해주세요. 볼꼬집 안무는요. 네. 이제 말 그대로 왼손으로 볼을 꼬집어 주시면 되는 네. 안무예요. 오. 이게 약간 저희가 살아있다는 걸 약간 오. 꿈에서 깨어나는 꿈인지 생신지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을 표현한 안무고요. 네. 그리고 새싹춤은 이제 이것도 저희가 곡 제목이 얼라이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어허. 머리 위로 손목을 맞대고 이렇게 두 번씩 비벼주시면 되는 오. 안무예요. 오, 향수 느낌이네요 살짝. 네, 맞아요. 맞아요. 노래랑 살짝 그 보여주실 수도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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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해볼까요? 네. 6, 7, 8. You make me feel alive.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I'm alive, I'm alive, I'm alive, I'm alive. 오, 좋습니다. 자, 저희 잠시 수단을 내려놓고요. 이제 노래를 들을 차례인데 오늘 라이브로 특별히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라이썸 라이브석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라이썸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참고로 쇼케이스 이후로 첫 라이브라고 하고요. 라디오에서 생방으로 라이브를 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로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라이썸 분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라이썸이 부릅니다. Alive. 너야 아이 같지. You make me feel alive. 내가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자리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야, 아이 뭐 긴장된다고 하시더니 뭐 긴장하신 거 맞아요? 어, 감쪽 같은데 너무 완벽한데요? 어때요? 자평을 좀 해볼까요? 어땠어요? 만족스러워요? 아, 그럼요. 아니 정말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까 리허설 할 때보다도 훨씬 잘한 것 같아요. 최고였습니다. 우리 박상배님께서 I'm alive 이렇게 또 네, 보내주셨고요. 나영씨 이거 읽어볼까요? 민은지님께서 역시 큐브는 라이브 맛집이지. 자랑스럽네요. 자, 그리고 상하씨 읽어주세요. 정한별님께서 권예원님께서 아, 라이브 정말 좋다. 노래도 너무 좋아서 일이 안 잡힌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상하 씨 시력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교정 수술을 했거든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한 씨 읽어볼까요? 어, 안 보이는 위치인가? 네, 정... 좋습니다. 정한별님께서 음색이 쫄깃쫄깃. 근데 나영이 마이크 높지 않았나요? 정답입니다. 자, 주연 씨가 읽어주세요. 네. 다들 눈이 시력이. 아, 죄송해요. 기나 씨가 읽어볼까요? 네. 안대범님께서 라이브로 부스 지분 뚫어. 잘했다. 잘 읽었어요. 진짜 라이브로 여기 천장이 뚫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9807님께서 어머 처음이라면서요. 거짓말 너무 잘하잖아요. 큐브는 연습생 시절부터 CD 먹이시나 봐요. 음원인 줄. 많이 먹었습니다. 굉장히 또 극찬이죠. CD가 주식이다라는 또 항상 얘기를 들을 때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좋습니다. 또 강민아님께서 아기들 잘한다. 역시 내가 좋아하는 아기들이야.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건강이 필요할 땐 홍삼은 비티진. 비티진만의 ECS 효소공법으로 뛰어난 흡수력과 함량. 홍삼은 비티진. 홍삼의 효과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고? 하게 고른 비티진 홍삼 사포닌. 차원이 다른 비티진만의 흡수력과 함량. 홍삼은 비티진. 썬팅을 하자, 버텍스로 하자. 루마 버텍스, 루마 버텍스. Come on. 썬팅을 하자, 버텍스로 하자. 루마 버텍스, 루마 버텍스. Yeah. World class 썬팅, 루마 버텍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팀장님 아직도 메일로 피드백 주고받으세요? 사내 이메일 인트라넷 이제 그만 메신저로 소통해요 잔디 잔디? 프로젝트 관리해요 잔디 잔디? 화상회의 재택해요 업무 여유를 올려봐요 필수 업무 여범들 잔디 잔디 부왕 부왕 부왕이 부왕이 돈까스 부왕 부왕 부왕이 부왕이 돈까스 오늘도 부왕 부왕 하세요 부왕 부왕 부왕이 부왕이 돈까스 부왕 부왕 장사를 위해 장사를 위해 전화 대신 받고 홍보 문자까지 KT 사장님 AI 비서팩 24시간 놓치는 전화 없이 AI가 받아주고 메모, 위치 안내까지 척척 홍보 문자도 알아서 전송 사장님 AI 비서팩 디지코 KT 가입 문의 100번 썬팅 후엔 밖에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니까 잘 보이고 잘 보여지죠 스타일 있게 썬팅을 스타일리시하게 클리프 디자인 썬팅이니까 썬팅을 디자인하다 클리프 디자인 썬팅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봄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은 물론 안전사양으로 드라이빙을 더욱 안전하게 QM6, SM6, XM3 타고 떠나볼까요? 기다림은 짧게 지금 바로 오너가 되어보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육성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투비가 자랑하는 키스 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엔 다 비키라. KBS 쿨 FM, B2B의 키스더라디오 어느덧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라이썸과 함께합니다. 1부 끝곡, 휘연씨가 직접 소개해줄래요? 네, 라이썸의 굿뉴스인데요. 굿뉴스는 이제 꿈을 위해 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네, 우리 11시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조우종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조우종의 FM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어요. 너희가 맞는 걸 바라는 게 아니지. 아침 7시에는 제가 하는 라디오 좀 틀어주세요. 무엇을 망설이나. 망설이지 말고 틀어주시면 됩니다. 마켓로, 헤드매튼, 재즈, 클래식, 펑키 블루스 어떤 리듬 에도 다 맞춰서 아침 텐션 쫙 올려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제가 맛깔나게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푸짐하게 드리니까요. 혹시라도 다른 라디오 듣고 계셨다면 조우종의 FM 대행진.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같이 노래 듣고 쉬엄쉬엄 이야기도 나누시죠. 선선하게 부는 바람 같은 곳. 아침 9시 이현우의 음악 앨범. 잠시 후 11시에는 B2B의 키스 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기대해줄게요. KBS 쿨 FM, B2B의 키스더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B2B의 이민혁이고요. 지금 저와 같이 계신 분들 누구시죠? 라이썸! 와! 인사! 어, 준비된 인사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둘, 셋! 라이썸! 안녕하세요, 라이썸입니다. 아니, 근데 저 귀엽긴 했어요, 여러분. 라이썸! 좋습니다. 자, 라이썸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거, 사랑 고백,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사랑 씨 얼굴 색깔이 왜 그래요? 제가 당황한 얼굴 좀 빨개. 나영 씨 머리보다 더 빨개졌어요. 왜 이렇게 빨개요? 정말 충격적인 색깔이네요. 자, 우리 사랑 고백, 응원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되죠, 지한 씨? 네, 문자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아빠 자? 코골이 줄어든 것 같네? 신기하다. 네 아빠 이제 입에 코골이 완화 구강장치 파사 끼잖아. 아, 이게 파사야? 코골이 대장 박서방도 파사 하나 해줘. 보건 신기술 인증까지 받았대. 오, 파사 홈페이지부터 한번 찾아봐야겠는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코골이 완화의 파사.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안심할 수 있는 소파?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예시 100,000만? 중개 수수료가 얼마야? 중개 수수료 반값 홈스케어. 등기 수수료 반값 홈스케어. 아파트도 반값, 빌딩도 반값, 집 구할 때 집 팔 때에도 부동산 반값 중개 홈스케어. 걱정 상환율 기준
할인 50% 적용.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포머라인. Germany number one diet, Formaline. 14년간 독일 판매 1위, Formaline. You want body line? Use Formaline. 다이어트 이제부터 포머라인. 2008년부터 2021년 IMS 헬스 데이터. 운동과 식이 조절을 병행하세요. 독일 제조 유유건강생활 판매. 공기청정만으론 안심할 수 없는 시대. 이지 네트워크스의 에코번은 살균까지 더했습니다. 지하철, 쇼핑몰, 사무실, 병원 등 넓은 공간 공기청정은 물론 세균, 바이러스까지 한 번에 제거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넓은 공간, 맑은 공기. 이지 네트워크스 에코버. 좋은 침대의 조건을 하나만 고르자면? 편안함? 좋은 가격? 보증기간? 매일 누울 침대인데 어떻게 하나만 골라요? 모든 걸 갖춰야지. 150년 넘게 세계에서 사랑받아온 미국 이스트맨 하우스 침대는 구름처럼 편안한 잠자리를 선물합니다. 매트리스 최대 10년 무상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Sleep in the cloud. 이스트맨 하우스. 여러분은 지금 키스 더 라디오. 키스 더 라디오. 키스 더 라디오. 키스터라디오. 야, 키스터라디오. 아, 그렇지. 키스터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This is my attitude. Yeah, be the tomboy. B2B의 키스터라디오 원샷 초대석. 오늘은 라이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304님. 건강식품 챙기기 1등 그룹 건강돌 라이썸. 비타민, 홍삼, 영양제 등 멤버들이 건강관리에 정말 열심인 그룹으로 유명한데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건강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추천해주세요. 네,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 챙겨 먹고 있어요? 가장 내가 잘 챙겨 먹는다 하는 멤버 어떤 분이신가요? 다들 잘 챙겨 먹는다. 나눔 하나요? 아, 근데 최근에는 네. 그 뭐 에너지티라고 해서 가루로 네. 물에 네. 타 먹는 약간 에너지 음료 같은 게 있는데 네네네. 그걸 이제 저희가 그 힘들 때나 네. 받아가지고 약간 좀 기운을 주는 실제로 네. 네. 영향을 주는 아, 공구하셨어요? 저희 전무님께서 네. 이제 힘내라고 힘들 때 마시라고. 네. 이야, 이렇게 훈훈한 네, 소식입니다. 네, 기부 엔터테인먼트 전무님께서 라이썸 아이들 힘들 때 먹으라고 에너지티를 네. 아,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또 뭐 먹는다 이거는 챙겨 먹지 않으면 내가 힘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원래는 잘 챙겨 먹었었는데 네. 요즘 좀 바빠지면서 잘 안 챙겨 먹어서 요즘 좀 느끼고 있어요. 먹어야겠다. 아, 정신없다 보니까 네. 그럴 때일수록 더 챙겨 먹어야 네, 됩니다. 맞아요. 네, 이게 진짜 먹다 안 먹으면 체감이 확 돼요. 네, 그렇다면은 건강식품도 좋지만 이제 먹는 음식들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라이썸 오늘 저녁 메뉴 뭐였나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각자? 네. 그 샵에서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샵에서, 아, 샵에서 먹었는데 이제 좀 나눠서 먹었구나. 네. 네. 몇 그룹으로 나눴나요? 그룹도 아니요. 그냥 거의 다 개인이었죠. 왜냐면 오늘도 샵을 늦게 가서 먹은 네. 아, 네. 멤버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샵에서 먹은 멤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차에서 먹은 사람도 있고 아 진짜로? 네. 다 달랐어요. 어우 매니저님들 힘드시겠네요. 유독 활동 때마다 땡기는 음식들이 또 있잖아요. 네, 아, 맞아요. 주현 씨는 어때요? 저는 그 딱 바닐라 저희 활동했을 때도 그랬는데 약간 날이 더워지면 네. 뭔가 시원한 게 자꾸 생각나는 거 아니면은 막 과일 같은 거. 요즘에는 갑자기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요. 수박 이제 곧 나오는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수박 주스 이런 것도 좋아하시겠네요. 우리 막내 지현 씨는? 저는 그린 요거트. 완전 활동할 땐 좀 간단하게 먹으니까 요거트가 제일 네, 간단해서 맛있고 또 네. 시원한 게 좀 공통적으로 땡기죠. 네. 땀도 네. 많이 흘리고 하니까 그리고 0304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윙크 천재 희나가 8초간 몇 번의 윙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키라에서 확인해주세요. 희나씨 네. 8초 드리겠습니다. 대박. 과연 윙크를 몇 번 할 수 있을지 자 카메라 봐주시고요. 우와 확대됐어. 자 초시계 주세요. 우와 어머 야 연속으로 두 번 더 양쪽으로 하는 거야? 어머나 이거 어떻게 세요? 풀어. 우와 언니
싫어요. 어, 눈이 정말 싫어. 아니 진짜로 이게 동시에 깜빡이면 체크를 안 할 텐데 미세하게 두 눈이 다르게 감겼어요. 네. 어, 흡사 비타민이 부족한 느낌으로. 예, 정말 굉장한 속도였습니다. 이거는 뭐 셀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너무 잘한다. 어, 윙크 장인 인정합니다. 네, 사연을 조금 더 만나보겠습니다. 유호님께서 우리 썸깅이들 데뷔 1주년 미리 축하해요. 네, 1년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상은씨, 네. 어, 가장 기억에 남는 뭐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 사실 그동안은 저희 처음 프로필 사진 떴을 때나 네. 아니면 이제 처음으로 대면 팬사인회 했을 때 아니면 저희가 퍼스트 브랜드 시상식에서 신인상 받았을 때 이럴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네네. 어제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제 대면 쇼케이스를 처음 해봤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일 크게 기억에 남을 야. 것 같아요. 이제 함성은 못 참지. 네. 맞아요. 사실은 그걸 꿈꾸면서 또 이렇게 달려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 느낌을 팬분들과 이제 하나가 돼서 소통하는 그 느낌 네, 참을 수 없죠. 예. 약간 이게 컴백하는 그 두근거림이 더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쵸. 약간 팬분들 없이 할 때 컴백을 할 때의 느낌과 팬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컴백을 할 때의 느낌이 약간 더 많이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아, 긴장도 설렘도 훨씬 네. 커지죠. 네. 네, 8942님께서 나영이 하트 2022년 버전 보여주세요. 다른 멤버들도 시그니처 하트 하나씩 만들어줄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네. 제가 뭐야 만든 건데요. 만든 네. 거라면 되나? 어제 쇼케이스에 저희 이제 팬분들이 이제 아~ 저한테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 나영이 짱이 짱짱 짱짱 사랑한다고. 네. 귀엽다. 네, 짱짱 사랑한다고. 짱짱 사랑해. 어, 너무 예쁘네요. 우리 다른 멤버들도 이제 시그니처 하트 한번 어, 만들어 볼까요? 어. 사실 어. 시그니처 하트 아니고 요새 상아가 아, 시그니처 하트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시그니처 이거 여기서 말하나요? 자, 상아 씨. 아, 이거는 상아가 요새 저희 사이에서 유행을 약간 선도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제가 트렌드세터. 네. 부끄러워서 한 번도 어디 가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걸 제가. 아, 이제 네. 처음인가요, 오늘 네, 하면? 네, 이제 네. 처음인데 네. 이제 제가 이게 그가 이게 저희끼리 약간 이렇게 복도들 때 이렇게 힘을 내자. 맞아요. 이렇게 하거나 할 때 이제 제가 하는 건데. 보여주세요. 또 성냥 개그가 되어서 이게 자꾸 혼자 웃는 거 궁금해. 같이 아, 같이 합시다.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네. 이렇게 멘트랑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V를 만들었다가 V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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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두룩 네 두룩 두룩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사실 의미 없어요. 말에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근데 약간 입에 착 달라붙지 않아요? 입에도 착 달라붙고 이제 저희끼리 이게 처음에 멤버들 모두 이 반응이었어요. 제가 이거 두룩 만들었어 라고 했는데 이제 멤버들이 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근데 스며들었군요. 네, 약간 스며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무대 들어가기 전에 같이 이렇게 두룩 두룩 우리 한번 힘내보자라는 의미로 약간 그런 의미로 어 히츠오위 때 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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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불타는 상아 이즈백 상냥 상아 이즈백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빨갈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아 두룩 귀엽네요. 네 두룩 두룩 좋아요. 자 4487님께서 이제 활동 시작했는데 준비하고 대기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들려주세요. 우리 똥강아지들 사랑해 하셨거든요. 어 어떤 똥강아지가 얘기해볼까요? 네 우리 아주 사랑스러운 어, 여덟 똥강아지들이 있는데 자 희연 씨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네 이 뭐죠? 대기하면서 네. 있었던 에피소드 준비하고 대기하면서 이제 저희가 뭔가 활동을 이제 어제 딱 쇼케이스를 시작해가지고 네. 쇼케이스 어제 일을 생각해보자면 이제 첫 음으로 대면을 한 거다 보니까 그쵸. 이제 멤버들이 다 이제 대본을 외우면서 그 대기 시간에서 각자의 할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각자가 진짜로 네.
다 혼자서 마치 다시 데뷔하는 느낌처럼 네. 마치 학교에서 네. 공부하는 것처럼 실수하고 싶지 않고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막 정말 열심히 했고요. 틈이 없었어요. 어디서나 계속 멘트를 다 암기를 계속 주저 눈이 마주치면 유정아 들어봐. 언니 네 나영입니다. 아 귀엽네요. 네 수인님께서 막내인 지안이가 본인보다 동생 같은 언니 챙겨줘야 하는 언니로 유정이를 뽑았다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주변에서 지켜보는 멤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안 씨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뽑았죠? 왜죠? 아 근데 유정 언니가 약간 되게 덤벙대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네. 그냥 약간 애교도 많고 뭔가 저보다 더 귀여운 것 같아서 네. 뽑았던 거거든요. 네. 네. 어때요 유정 씨 생각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안이가 진짜 막내 같거든요. 네. 맞아. 뭔지 알죠? 언니? 막내 같은 게 아니고 막내입니다. 아, 네. 아니, 예. 막내인데 이제 네. 진짜 막내같이 귀여운. 애교도 많고. 애교는 많지 않은데. 애교는 네. 하는 행동이 진짜 애기 같아. 진짜? 네. 두릅. 자 저희가 이제 노래를 듣고 올 텐데 거기 앞서서 구멍송송님께서 큐브 막둥이들 나왔으니까 우리 애기들도 챌린지 보여주세요 하셨거든요.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비키라 버전으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노래 듣는 동안에 챌린지 안무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어떤 분들이 보여주실 건가요? 유정이랑 휘연이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정 씨, 휘연 씨가 보여주시기로 했고요. 네, 이 노래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라이썸의 신곡입니다. Alive. Alive.
라이썸의 Alive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라이썸의 케미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엉망진창 설문지 퀴즈 엉설 퀴즈. 정답을 절대 맞힐 수 없는 문제라 엉설 퀴고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임의로 팀을 나눠봤는데 지금 앉아있는 대로죠? 네. 네, 네, 네. 네, 초원, 희나, 주연, 지연 팀 그리고 상하, 나영, 유정, 휘연 팀 혹시 팀명 정하셨을까요? 네. 네, 우리 초원, 희나, 주연, 지연 팀 하나, 둘, 셋 큐! 큐! 왜 부끄러워해요? 좋아요, 큐팀 네. 상하, 나영, 유정, 휘연 팀 네. 하나, 둘, 셋 B! 어? B, B, 네. Q, B. 지금 살짝 아쉬웠어요. 아, 왜냐면 비키라니까요. 그러니까 B. 나 두름 나올 줄 알았는데. 두름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걸 공개를 안 할 줄 알고. 네. 좋습니다. Q팀 대 B팀. 제한 시간은 60초고요. 60초 안에 상대팀에 대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벌칙 걸고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하기로 하셨어요? 두 배속. 네. 두 배속. 두 배속. 얼라이브 두 배속 추기. 저희 왕곡 와우. 버전이거든요. 두 배속이라서 굉장히 짧아요. 하시는 여러분은 주관하겠지만 네, 정답을 말씀하실 때는 본인의 이름 한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한시간 60초고요. 네. 자, 그러면 어느 팀 먼저 도전을 해보시겠어요? 우리 팀 먼저 하자.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B팀 먼저. 네. 그럼 B팀 먼저 도전을 하시는 거죠? 상대팀에 대한 문제를.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종이를 잘못 들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준비되셨죠? 네. 조식에 주세요. 무대 직전 마이크가 초원이한테 배고파라고 했다. 초원이는 어떻게 할까? 나도. 자, 이름 외쳐주시고요. 비. 아니, 본인의 이름. 시간이 가고 있어요. 네. 내가 널 먹어주겠어. 어? 다음. 자, 희나의 양쪽 눈썹이 자꾸 시끄럽게 싸운다. 희나는 어떻게 할까? 나영, 싸우지 마. 나영, 가만히. 아, 나영이래. 유정, 가만히 있어. 어렵다. 쭈꾸미 공주가 나타나 오늘부터 라이썸의 리더는 나다. 라고 했다. 주연이는 어떻게 할까? 나영, 그래도 다 해라. 상아, 라이썸의 리더는 나야. 뭐야? 유정, 그건 안 되지. 자, 휘연 씨 주무세요. 머리가 안 살아가지고. 자, 지안이의 손톱들이 서로 자기가 더 예쁘다고 주장한다. 지안이는 뭐라고 할까? 나야, 내가 더 이뻐. 자, 초원이가 박수를 치면 꽃가루가 날린다. 이 능력으로 뭘 해볼까? 유정, 엔딩 요정. 오. 잠시만요. 아, 이거를. 맞다! 아니요, 아니요. 끝까지 안 쳤습니다. 세 개만 쳤어요. 자, 0.5점 드리겠습니다. 왠지? 네, 이게 정답이 멤버들의 엔딩 요정을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이게 조금은 더 다른 멤버들의 이거를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서 반점만 드리겠습니다. 네, 맞을 줄 몰랐어요. 그니까요. 네, 무대 직전에 마이크가 초원이한테 배고파라고 하자 초원인 오구 배고파라고 하면 먹을 걸 챙겨준다. 예, 라고 하셨고요. 희나 양쪽 눈썹이 자꾸 시끄럽게 싸우자 희나가 야 조용히 해 라고 하면 두 손으로 귀여워. 두 눈썹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쭈꾸미 공주가 나타나 오늘부터 라이썸의 리더는 나야 라고 하자 주연이가 라이썸의 안무를 전부 다 외우고 와라. 역시 안무는 안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B팀 1.5점입니다. 그래도 하나 맞췄다. 어렵다. 이게 0.5점이지만 사실상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점수인 게 두 문제를 맞추지 않으면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한 문제 한 문제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반대로 Q팀 문제를 한번 맞춰볼 텐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조식에 주세요. 떨려. 책 속에 있던 글자들이 다 뛰쳐나와 공중에 둥둥 떠있다. 상아는 어떻게 할까? 초원 잡는다. 지안 다시 넣는다. 초원 책을 닫는다. 초원 먹는다. 지안 왜 먹어? 지안 글자를 배열한다. 아이고 아이고, 돌고래가 나타나 두성 배틀을 하자고 한다. 나인 어떻게 할까? 끼우 도망간다. 햇님이 유정이만 보면 부끄럽다고 뭐야? 자꾸 숨으려고 한다. 유정이는 어떻게 할까? 끼우 애교 부린다. 지안 더 웃어준다. 초원 유,
유정이가 다른 데로 간다. 큐 일강욕 한다. 자꾸 성함이 큐이신 분이. 자, 숙소에 갔더니 일곱 난쟁이가 대나무로 칫솔을 만들고 있다. 휘연이는 어떻게 할까? 주연 같이 만든다. 어, 나 저 말 할라 했어. 길을 가는데 전봇대가 허리를 숙이고 싶다 말한다. 상하는 전봇대에게 뭐라고 할까? 허리를 숙이고 싶다. 저, 네. 초안 숙이라고 한다. 네? 숙이라고 한다. 주연 한 대 친다? 아, 초안 할 수 없다 한다. 전봇대가 초안 전봇대에 올라탄다. 아, 뭐야, 아무래도 우리 우리 또 이겼을 줄 알았는데. 이겼, 정답은 서 있는 게 너의 일이야. 네, 라고 상하 씨가 굉장히 냉정하게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 햇님이 유정이만 보면 부끄럽다고 자꾸 숨으려고 하자 유정인 난 밝은 게 좋아라고 말한다. 맞네. 밝은 게 좋아. 책 속에 있던 글자들이 다 뛰쳐나와 공중에 둥둥 떠 있다. 상하는 어떻게 할까? 보고 피해서 지나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네 큐팀. 두 문제 정답 맞추셔서 큐팀의 승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공개되지 않은 남은 문제들도요 비키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리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결에서 패배를 한 B팀의 벌칙 영상은 방송 후에 촬영을 해서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네, 이제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코너 시작할 때 공시리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얼굴 많이 많이 잡아주세요. 네, 오늘 사랑스러운 모습들 많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마무리로 팀별로 하트 3종 세트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Q팀 먼저 가볼까요? 네. 네, Q팀 카메라 봐주시고 자, 여기? 네, 아 저기 저쪽입니다. 아, 네. 벽 쪽에, 이거요? 네, 하나, 아.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아유 좋습니다. 자 이번에 B 팀 한번 가볼게요. 카메라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트 모양이네요. 예. 하트네. 맞네. 맞네.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시간이 끝이 났는데요. 라이썸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진짜. 시간이 진짜 순삭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우리 라이썸 여러분 재밌게 또 시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봤는데 다행히 아유. 그렇게 느껴진 거죠? 네! 아이고 좋습니다. 주연씨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 라이썸 얼라이브로 활동 시작했고 내일부터 첫 방을 시작하는데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휘연씨도 한마디 해볼까요? 네, 이제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공백기를 이제 버티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함께 이제 인투 더 라이트 앨범을 함께 할 생각 벌써 떨리는데요. 같이 한번 즐겨봅시다. 즐겁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음악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밥심이죠. 네. 먹을 거 잘 챙겨 드시고 활동 마무리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하고 싶은 말 있다. 초원 씨. 저희 이번 인투 더 라이트의 타이틀곡 말고도 많은 장르 수록곡이 있으니까 꼭 다 들어주세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주연 씨 또 손 들었는데. 저희 또 불러주실 거죠? 민혁 선배님. 아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아 귀여워, 귀여워. 꼭 나와주세요. 저희 꼭 여기 와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짜 팬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셔요. 네. 서밋 사랑해. 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라이썸 보내드리면서 라이썸의 I, 라이썸의 Bye Bye Love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작은 게임이 생기는 중간 신경 쓰이게 손가락 시계
별거 아닌 척근이 툭툭 말을 뱉어도 티가 나버려. I just cannot hide, hide, yeah. I just cannot control. 감춰뒀던 나를 깨워.
라디오. 얼마 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부모님과 함께한 첫 번째 가족여행이었다. 늘 그렇듯 여행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풍경은 좋았지만 바람이 지나치게 많았던 탓에 누구 하나 제대로 나온 사진 한 장이 없었다. 그 어떤 여행보다 아쉬운 마음으로 여행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고 있던 엄마의 혼잣말을 듣게 됐다. 제주도야, 또 올게. 즐거웠어. 엄마의 옆모습은 충분히 행복해 보였다. 나도 엄마를 따라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엄마, 우리 금방 또 오자. 오늘의 귀여움, 엄마의 인사. 어디든 좋아 나랑 너랑 우리 다 오늘은 모두 의자기차에 몸을 실어봐 어때 의자에 등을 기대봐 절대 후회는 하지 않을 거야 번데기는 난 네가 될 거야 열심히 살아왔잖아 이 정도의 사치는 부려도 되잖아 창밖에 밝은 별 하나 어서 가자 저기 멀리 저 불빛을 따라 오늘이 지나면 You only live once 다시 돌아가겠지 You only live once 그래도 울은 만큼은 나를 You only live once 위해 살고 싶어 You only live once 오늘이 지나면 You only live once 다시 돌아가겠지 You only live once 그래도 울은 만큼은 나를 You only live once 위해 살고 싶어 You will be, you'll be okay You will be, you'll be, you'll be okay You will be, you'll be okay You will be, you'll be, you'll be okay You will be, you'll be okay You will be, you'll be, you'll be okay You will be, you'll be okay You will be, you'll be, you'll be okay 스텔라장의 YOLO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귀여움, 오늘은 청취자 8236님이 발견한 귀여움, 엄마의 인사였습니다. 네, 뭐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제주도에 가서 인생샷을 건질 수도 있지만 정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번 오늘의 귀여운 사연처럼 약간 아쉽게 또 사진을 못 남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 정말 행복을 느끼셨다고 하니까 또 그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사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진만 행복해 보일 수도 있는 여행이 될 수도 있는 법이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거랑 별개로 8236님과 어머님께서 정말 행복한 여행이 되셨던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현진님, 제주도 가고 싶게 만드는 사연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주도 정말 언제 가도 아름답고 재밌죠. 이경진님께서 마음이 몽글몽글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혼잣말을 하신 게 참 소설 속에 나올 것 같은 굉장히 예쁘죠. 대사 같고. 임다영님, 저도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사연자분 부럽네요. 네, 저도 제주도 하면은 거의 항상 가족들과 여행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언제 가도 참 힐링이 많이 되고 행복한 기억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네, 6372님, 원래 우당탕탕이 가장 기억에 남고 나중에 추억으로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네, 사진 열심히 찍었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남겨진 그 결과물 사진들이 어찌 보면 우당탕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송주연님께서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데서 찍는 사진도 나름 매력적이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제주도 꼭 가자 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우리 주연님도 어머님과 꼭 제주도 함께 여행 가셔서 추억 남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귀여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KBS 쿨 FM, BTOB의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오늘의 귀여움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8236님께 피자 플러스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키스더 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몽뜨 화덕 피자에서 피자 3종 세트, 하남 동네 복국에서 밀키트 복요리 3종 세트, 딜팡이 추천하는 건강한 오스티 시크릿 콤부차를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자이언티 피처링 슬기에 멋지게 인사하는 법. 인사까진 연습했는데 거기까진 문제 없었는데 왜 네 앞에 서면 바보처럼 웃게 돼. 평소처럼만 하면 돼. 자연스러웠어. 머리를 넘기는 척했어. 펼친 손이 뻘쭘해서 가정우급 표정 연기. 나 너 하나도 안 반가워. 취향이 겹치는 척했어. 사실 나 그 영화 못 봤어. 거울 앞에 멈춰 서서 사랑한다고 얘기했어. 인사까진 연습했는데 거기까진 문제 없었는데 네 앞에 서면 바보처럼 웃게 돼. 평소처럼만 하면 돼. 자연스러웠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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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멋지게 인사하는 법은 아는데 너를 보면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엉성한데 귀여워.
아직 연습했는데 이렇게까진 문제 없어 근데 멋지게 인사하는 법은 아는데 우 너를 보면 자이언티 피처링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듣고 왔습니다. KBS 쿨 FM, BTOB의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이민혁, 람디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조금 더 만나볼까요? 네, 8944님, 람디 오늘 전 직장 동료들과 밥 먹었어요. 지금은 저만 직장에 남아있고 다들 퇴사했는데 아직까지 인연이 이어진다는 게 신기해요. 네, 굉장히 직장 생활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동료 간의 그 사이가 굉장히 끈끈했나 봅니다. 일을 그만뒀는데도 이렇게 계속 인연이 이어진다는 게 정말 얼마나 가까이, 네, 지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네요. 이슬기님, 람디, 몇 날 며칠 야근 중이에요. 지금 사무실 혼자 남아 일하는 중입니다. 어두운 밤 무서운데, 람디 목소리 들으면서 일하니 덜 무섭네요. 네, 이거 사실은, 이런 무서움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조명과 상관없이 밝게 좀 켜고 일을 하더라도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뭐라도 있어서, 그게 저라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야근 마무리까지 힘내셨으면 좋겠고, 조심히 집에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샘김의 여름비. 우리 같이 걷던 곳 그 골목 거기 어딘가 너와 나누곤 했던 수줍었던 얘기들 너는 나를 쉬게 하고 마음에 넘실거리던 웃음 자꾸 내게 기웃대던 시선 살짝 닿는 어깨 스치는 손등도 좋아 함께 나란히 걷고 곧 노래도
샘김의 여름비 듣고 왔습니다. 2742님께서 람디 2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던 시험 공고가 떴어요. 1년에 딱 한 번 칠 수 있고 필기 실기 시험을 따로 치고 응시료도 비싸고 문제수가 많고 어렵기까지 하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퇴근길에 독서실 등록했어요. 집에선 절대 공부 안 하겠지 싶어서요. 근데 고등학생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만큼 치열하게 공부할 자신은 없지만 한 번에 붙을 수 있게 열심히는 해보려 합니다. 합격하면 비키라에 자랑하러 올게요. 민경아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네요. 2년. 네, 2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던 시험 공고가 떴고 시험도 딱 한 번밖에 1년에 한 번밖에 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기회가 많지 않은 이 와중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꼭 그 뿌듯해질 수 있는 그런 성취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내실 수 있고요. 저와 비키라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아 화이팅!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혼내 데이원. It'll always be my day one. Day zero when I was no one. Nothing but myself, you and no one else. Thankful you're my day one. Thankful you're my. I got lucky finding you. I won't make the day that I came across you. 'Cause when you're with me, I don't feel blue. Not a day goes by that I would not redo. Everybody wants to love. Yeah, that's right. It's easy when you try hard enough. Yeah, that's right.
참 고단했던 하루 끝 널 기다리고 있었어 어느새 익숙해진 것 같은 우리 너도 지금 같은 맘이면 오늘을 꿈꿔왔었다면 곁에 있어줄래 이 밤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키스 더 라디오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원샷 초대에서 큐브의 막둥이죠. 정말 사랑스러운 라이썸 친구들이 나왔는데요. 내일부터 음악방송도 시작한다고 하니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원위의 룸메이트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이민혁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우리 내일도 행복해요. 너는 기타 나는 피아노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하루를 얘기하곤 하지